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온갖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뭐가 가득하죠? 예. 온갖은, 아마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놔뒀는데요. 온갖. 예. 보고 캠페인 중에서, 월요일 날, 예, 이 온갖을 하나 사시면, 라벤더를 줬어요. 예. 그래서 저도 몇 개를 구매를 했는데, 이 온갖 오일에는 오렌지랑, 그리고 클로버, 그리고 로즈마리, 그리고 시나몬, 유칼립투스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게 싱글 오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보통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오일을 블렌딩된 오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온가드가 블렌딩된 오일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녀가 있는 집에는 제가 멜라루카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가지고 있듯이 어린 자녀가 있으면 이 온가드도 꼭 구비를 하셔야 되는 오일 중에 하나거든요. 예, 디퓨징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프거나 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결국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뭐 병原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얘가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거든요. 이렇게 이름에서, 항상 저는 그 이름에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온가드잖아요. 어떤 방어를 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오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얘는 면역에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내가 면역이 강하면 똑같은 병용균이 와도 저는 괜찮아요. 근데 면역이 약하면 더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역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세균이나 그런 바이러스를 갖다가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활용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손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면 깨끗해 보이지만, 물론 좀 전에 저도 화장실 가서 이렇게 씻고 이제 이렇게 왔지만, 항상 이 손에는 제가 뭐든 다 만지잖아요. 나오면 화장실 문도 만졌고요. 여기 들어오면서 강의실, 뭐 손잡이, 이게 모든 걸 만지고, 핸드폰도 사실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많은 세균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온갖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슈 같은 데다 한 방울 해서 핸드폰도 이렇게 자주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미스트가 온갖 미스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에 온갖 10방울, 그리고 페퍼미드 10방울, 나머지 물로 채워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내 손에도 뿌려주시고, 이렇게 좀 필요한 애들 장난감, 뭐 굉장히 많잖아요. 손잡이든 우리가 손이 이렇게 많이 가는 곳에 얘를 뿌려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온가드가 들어가 있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포밍 핸드워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손이 아까도 지금 감염에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는데, 아직은 저는 그거는 구매를 못 써봤어요. 그럼 아직 못 써봤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은 이 세탁세제. 굉장히 좋아요. 빨래를 저희들은 정말 한번 벗었다 하면 다시 안 입거든요. 오를 벗었으면 다시 안 입어요. 무슨 사람들이 수건 한번 쓰면 그냥 네, 다 그냥 빨래통으로 들어가서 빨래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때 뭐 세탁세제 안에도 여러 가지 나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 온가드의 철칙이 none of bad, 나쁜 것은 넣지 않는다. 네, 그런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온가드가 여기 15ml가 들었잖아요. 이 15ml 중에서 10ml를 이 속에 넣어요. 넣어서 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6배 고농축이고, 집에 있는 드럼 세제로 세탁을 해도, 드럼은 용량이 되게 크잖아요. 드럼 세제로 세탁을 해도 64번까지 가능하답니다. 네, 저는 세탁기가 좀 작기는 해요. 작으니까 더 많이 쓸수 있겠죠. 지금 한달반 정도, 그건 저희들 거의 매일 빨래를 매일 뭐예요. 매일 두번 돌릴 때도 있어요. 매일 빨래를 하는데 아직 많이 남았죠. 그래서 정말 굉장히 사랑하는, 빨래를 꺼낼 때, 집어넣을 때, 정말 이 온갖의 향이 은은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좋아하는 것은 이 치약이에요. 온갖의 치약이라고 쓰여 있죠. 치약과 이렇게 칫솔이 나오는데, 이 칫솔도 이중모로 되어 있어서 잇몸과 이빨 사이에 그 미세한 부분까지도 얘가 플라그를 제거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딱 손에 쥐면 정말 이렇게 안정감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온갖 치약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금 치약 속에 치약이 문제가 돼서 TV에 나온 거 굉장히 많이 보셨죠. 뭐 샴푸나 뭐
뭐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이 치약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정말 이 아이는 불소나 계면 활성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광고 같은 거 보면 칫솔 위에다 치약이 막 듬뿍 이렇게 짜이잖아요. 짜서 막 양치를 하고. 그런데 여기는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현재 집에서 쓰고 있는데, 잘못했다. 쓰고 있는 걸 갖고 올걸 그랬다. 이거는 새 거예요. 새 건데 따기가 조금 그러네요. 이 구멍도 굉장히 작아요. 작아서 치약을 이렇게 짜보면 아주 정말 소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예, 양치를 하면 개운해요. 예, 개운하고, 도리어 세제가 많지 않아서 입 헹굼이 적어요. 그전에는 양치를 하면 이 거품이 막 떨어지잖아요. 거품이 부글부글 하면서. 그러면 그걸 계속 헹궈내야 세제가 안 좋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 번 헹궈내야 되는데 이 헹굼이 굉장히 적어요. 적으니까 도리어 물도 아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갖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그 외에도 목캔디도 있대요. 목캔디도 있는데 지금 아직 다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다양하게는 구매해보지 못했고, 제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온갖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역에 강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먹을 때는 조금 강한 맛이 있어요. 뭐 시나몬도 들었고, 뭐 유칼립투스, 뭐 이런 클로버 이런 게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베지 캡슐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제가 손이 문제라고 하니까 가능하면 손이 안 댈게요. 그요 베지 캡슐에 한세 방울 정도. 저번에도 이렇게 남편하고 딸이 막 그렇게 제가 말하는 걸 전적으로 막 이렇게 막 호응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도 몸이 조금 안, 뭐 찌뿌둥하다, 좀 감기 기운이 있으려 그러다 이럴 때 제가 여기 온갖에 세 방울씩 해서 이렇게 먹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괜찮았어요. 저도 저번에 약간 목욕탕에서 이렇게 추웠을 때 집에 와서 얼른 이거를 먹고, 그리고 진저를 꿀물에다가 진저 한두 방울 넣어서 이렇게 마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진정이 되고 정말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약국에 가는 것보다 정말 이 습관은,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소한 습관들을 조금만 변화를 시켜도 굉장히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온가드가 우리한테 주는 게 굉장히 그 혜택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온가드, 특히 자녀가 있으시거나 뭐 자녀가 없으셔도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디퓨저. 디퓨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늘 먹을 수는 없어요. 저도 늘 먹진 않아요. 예, 몸이 조금 찌뿌둥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아니면 또 조금 아팠던 분들, 내가 면역이 많이 떨어졌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여기 캡슐에 넣어서 좀 복용을 하시면, 장기적인 복용을 하시면 좋은데, 저는 몸이 조금 안 좋을 때, 그럴 때마다 이제 얘를 먹거든요. 먹고 보통 때는 디퓨저에 한 방울. 예, 디퓨저에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도 넣지만, 가끔씩 온갖을 넣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오렌지를 넣거나, 뭐 이렇게 내 기분에 따라서,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거든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좀 감기가 심할 때는, 감기 기운이 있거나 이럴 때는, 조금 안 좋을 때는 항상 이 온갖을 먼저 쓰시고, 또 애들이 기침을 하거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블렌딩, 코코넛 오일과 블렌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왜냐면 일일이 얘를 바르면 흘러내릴 수도 있고 많은 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르면 굉장히 좀 절약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슴에 바르거나 아니면 등 쪽에 발라주거나, 애들한테도 이것을 많이 사용을 하면 정말 약안 좋은 약 먹이지 마시고, 정말 도려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치유를 할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온가드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목적 세정제도 있고요. 그리고 핸드미스트,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만들지 않고 새로 만들어져 나오는 것도 있다고요. 그리고 포밍 핸드워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뭐 핸드폰 같은 데도 항상 휴지 한 방울 해서 닦으시고, 미스트 들고 다니면서 조금 불편한 데는 손에도 뿌리고 이렇게 많이 뿌리시고, 세균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또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온가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이제 그동안 말씀 못 드린 거, 밸런스나 또는 뭐 스마트 NCC, 그런 거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넓혀가면서 저도 공부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